인사해야죠. 인사 먼저 해야죠. 버르장 머리 없게. 너 가만히 있었잖아, 너는.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셀라입니다. 세알람입니다. 감독입니다. 자, 우리 촬영 감독님. 세알람에 또 새로운 차가 한 대 들어왔어요. 못 보던 차가 생겼지. 아, 말이 들어왔습니다, 말이. 우리 감독님이 머스탱 중고차를 한 대 가지고 왔습니다. 맨날 사고 싶다, 사고 싶다. 너 드디어 샀어. 그러니까. 세알람에서 얼마나 해먹었으면 뒤로. 아니, 내가 몇 년을 고생했는데. 그쵸. 그쵸. 맞는 말이긴 하지. 저한테 주는 선물이다 생각하고. 멋있어요. 축하합니다, 진짜. 네, 진짜 축하할 일이야.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차입니다. 따끈뜨거? 어제 나온. 따끈뜨거? 디어. 손 대지 마! 어우, 위험해. 이거 어떻게 이거를. 새 차를 왜 하자 해가지고. 19년식이죠? 네. 19년식. 그래도 중고차이기 때문에 연식이 지금 뒤로 한 2에서 3년 정도? 이 정도쯤에 좀 중고차를 가져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고차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세차를 하면 좀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이 차가 코팅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뭘 철분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뭐 등등 정보성보다는 아마 재미 위주의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만 할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정보 드릴 테니까요. 네. 재밌게 봐주세요. 셀프 세차 재밌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릴까요? 진짜? 뭔데? 어? 뭐? 차를 사. 차를 사. 인정. 원하는 차를 사야 돼. 원하는 차. 세차가 하고 싶으면 차를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차가 좀 지루하거나 지겹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막 이제 좀 세차도 별로 취미가 좀 재미 없어진다 할 때 다른 차를 또 사보세요. 또 다른 재미.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렇죠. 뭐 자기 만족 아니겠어요? 그렇게 바꿔내면서 세차했으면 좋겠다. 아. 그래도 우리는 남의 차 많이 만지면서 일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만족하는 거지. 아니었으면 나 차 벌써 7, 8대 샀어. 기본적으로 중고차를 가져와도 무조건 프리어시하고 이렇게 하단부지를 꼭 해주세요. 어디에서나 정답인 방법입니다. 그렇죠. 하단 했어요, 하단? 네, 했어요, 거기는. 되게 꼼꼼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설렁설렁 하는 줄 알고. 그래. 자기 차 아니라 할까봐. 우리가 전문가인데, 그냥. 그러니까. 아까 여기 타이어 했어요, 타이어? 타이어 해야 돼요? 해야죠. 타이어를 하네, 사람이. 아까 그리고 보니까. 아까 보니까 뭐야? 아니, 뭐지? 이쪽이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이거 하단? 근데 여기 그 중고차 출고하기 전에 그 상사에서 발라놓는 그 기름들 있잖아요. 레자왁스. 그쵸, 옛날에 불렀던 레자왁스. 그런 것들. 정말로 레자왁스. 그게 타이어하고 아마 그 아까 실내 가죽도 그렇고 안에 플라스틱도 그런데 바깥에도 그렇고 같은 건가 봐요. 진짜 되게 막 그렇거든요, 이 느낌이. 너무 번들번들한 게 좀 그냥 기름 같은 느낌. 최대한 여기다가도 폼범 많이 뿌려주시고 그다음 고압수도 많이 쳐주고 맨 마지막에는 버킷 세차 하실 때 그냥 쭉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가 맨 마지막에 그냥 실으면 여기서 벅벅 닦아주세요. 살살 닦아주세요. 아, 이게 너무 싫더라고. 야, 그 와중에 살살 닦아달래. 휠 하면 돼요? 아, 휠. 네, 주세요. 제가 들어갈게요. 설명할 게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해놓을게요. 중고차 사면 보통 타이어에다가 뭘 발려놓거든요. 아까 말했던 그 레자왁스라는 거를. 타이어가 반짝반짝하게. 그래서 타이어에서 나오는 이런 갈변이라는 이렇게 누렇게 타이어가 뜬 모습인 채로 추가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발려있을 건데 내가 처음에 새 차용품 살 줄 모른다라고 하시면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철분 제거제를 먼저 사시고 나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휠하고 타이어 동시에 가능한 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해도 안 나올 거예요. 갈변은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것 같아. 하예. 아유, 한 입에.
뭔데 이게 뭐 아이스크림이요? 자연스럽게 줘. 아마 타이어는 세게 해도 살짝 나오네. 정말 살짝 나오네. 일단 외대차를 중고로 먼저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휠 관리를 생각보다 좀 잘해주시는 게 좋아요. 궁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열을 자주 먹다 보면은 중고차 구매하고서 한참 뒤에 세차를 잘못하시다 보면은 아마 그 분진들이 달라붙고 굳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못 지우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고차 사오시면 맨 처음 휠도 한번 같이 봐주세요. 휠도 자동차의 또 디자인 중 하나인데 이게 그 고착돼 있으면 보기 안 좋다고 이게. 시꺼먼면은 간지가 안 난다고 간지가. 그렇긴 해. 카샴푸 작업 하다 보면은 이렇게 거품들이 막 묻어 나와요. 근데 카샴푸에는 이렇게 미끌미끌거리는 윤활제 역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니트릴 장갑을 꼭 끼시고, 맨손은 안 됩니다. 니트릴 장갑 끼시고 도대면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철분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까칠까칠하게 살짝살짝 지나가는 느낌. 그 느낌 나면 웬만하면은 출고하자마자 그냥 철분 제거제만 한번 뿌려주세요. 차 전체적으로 한번 뿌려주시면은 그래도 좀 효과를 봐야지. 오랜만에 뽑는 건데 봐야지. 그치, 효과 그치. 많이 볼 겁니다. 아마 핏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안 거칠고를 또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근데 도대체 좋은 거 같아요. 어이 많이 없긴 하네요. 아, 많이 없는 편. 어 없어요 없어요. 막광택이라도 한번 돌렸나? 아니 뭐. 돌렸다고 하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요. 아 살짝 살짝 있는데. 근데 거의 이제 없는 편이에요. 일단 카샴푸 장거 다 끝난 거죠? 네 다 했어. 아 이거 펭귄도 본인이 치게 해야 돼 이런 거. 아 그렇지 그렇지. 이게 매너라고 매너. 이게 틈새가 아니라... 어디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세차하면서 깨달아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가져온, 아니 어제 가져온 세차인데 고압수 우리가 지금 예의가 아니지. 고압 첫 고압수는 어느 나라에서 있다고 하냐. 아버지한테도 못 주는 게 첫 고압수야. 어느 나라에서 절대 절대 그냥 절대 절대 안 되는 거야. Never ever. 어떤 나라에서 아휴 이렇게 쏘는데요? 제가 눌러드릴게요. 하여튼 첫 고압수는 중요한 겁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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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유튜브 갖고 봤어요?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왜? 왜 빠져? 왜? 잡혔어? 아니, 카메라에? 왜? 아니 카메라에 잡혔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잡혔나? 일단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잡혔나? 여기 기호를 꽉 안 꼈나 본데. 아, 폼렌스 그 결합 잘못하면 이렇게 빠집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폼렌스 쓰기 전에도 항상 이렇게 확인 한 번씩 꼭 해주세요. 지금 꼴이 날 수가 있으니까. 멋쌤 운다 지금. 어쩌는 거? 좋은 코팅 젤 발라놨나? 내가 야생마라 강해. 오케이 뭐 그렇답니다. 일단 결합을 꼭 잘 확인해 주시고. 네.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한 번씩 꼭 확인해 주세요. 네, 다시 누를게요. 맨 처음 그 신차를 사시면 유리막 코팅을 받는데 중고차 사면 유리막 코팅 해주지가 잘 않죠? 그렇죠. 웬만하면 거의 요즘 해주시나? 그러니까 딜러분도 유리막에 관련된 건 얘기는 없었고. 그죠? 하이패스 달아드릴까요? 그런 맞아요. 보통 그 정도? 근데 이게 전주인이 코팅을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 이걸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 중고차를 사오면 그냥 눈으로 보면 구분 안 되는데 이렇게 세차 끝나고 나서 물을 뿌려봤을 때 알 수 있어요. 체결 상태 확인, 체결 상태 다시 확인해요. 방금처럼 이렇게 물을 튕겨내고 있잖아요. 뭐 이런 동그란 비딩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물을 튕겨내고 있으면 그래도 뭐가 발려있긴 발려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뭐 카나우바박스를 발랐을지 뭐 유리막 코팅제를 발랐을지 그건 잘 모르겠죠. 그래서 나는 차 관리 그냥 뭐 딱히 그렇게 대단하게 하고 싶지는 않다 하시면은 마트든 어디 가든 그냥 주변에서 왁스 하나 구매하셔서 그대로 그냥 발라주시면서 계속 관리해주시면 되고,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코팅제로 처음부터 코팅을 다 입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탈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탈지. 근데 대부분 처음부터 그러시진 않으시니까 휠에 물을 쏴봐도 뭐 어디 도장면에 쏴봐도 혹은 유리에 쏴봐도 물을 막 저항하고 있는, 튕겨내고 있는, 밀어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코팅층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요즘에는 왁스 하나 사도 거리대 다 발라줘도 되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을 튕겨내고 있냐 없냐 차이. 물이 만약에 이렇게 아예 안 튕기고 있다, 막 머금고 물이 내려갈 생각을 안 한다 하면은
그럼 무조건 코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차를 아낀다라고 할 거면은 그렇죠. 빨리 유리막 코팅을 받으시든 아니면 셀프로 하시든 아니면 뭘 발라주시든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중고차가 밖에 있던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웬만하면 철분 제거제는 꼭 분사해주세요. 아마 차 관리하시는 분이면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 안 하고 삽니다. 철분 제거제. 방치돼 있다 보니까 철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지. 본인 중고차 가져오면 철분 제거제 한 통 사서 그냥 다 한번 뿌려주시면은 속 편해요. 아, 깔끔해지는 철분 제거제 준비해주세요. 네. 철분이 없어야 철분 있으면 녹납니다. 자동차 도장면. 그 왁스 바를 때 그 꺼끌꺼끌한 그 느낌이 싫다고. 그치. 본인 생얼굴 철분 제거제 시대거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요? 뭐 리뷰 해보세요. 리뷰. 현타 왔어. 이 리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요, 어렵단 말이야. 야,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다 넉넉하게 분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빼내는 방법이라고? 그래도 오래된 것들은 안 빠져서. 그래서 중고차 사시자마자 처음 셀프 세차 때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맨 처음에 해놔야 나중에 관리가 편하니까. 당연히 빨리 뿌려주세요. 빠져있죠, 뭐 할 게 없다. 그러니까. 근데 진짜 세알람 하기 전에는 철분 제거제라는 거를 모르긴 했었어요. 아, 모르고 살죠. 근데 지금도 세차 그렇게 많이 안 하셨잖아요. 전차 때는 그냥 아주 그냥. 근데 그거는 좀 정이 떨어졌었어. 아, 좀 실험차로서 막 이런 마인드니까. 뭐 버릴람 버려 뭐 이런 마인드라. 짐차였는데 그때 당시에. 아, 거의 그랬지. 트렁크가 커가지고. 어, 넉넉하게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색은 이뻐. 방 빨리 내놓고 싶어. 빨리 코팅제 뭘로 바를까요? 유리막 해야죠. 예? 유리막 해야죠. 그냥 물어. 나 카티바 발라보고 싶었어요. 카티바? 어. 다음 게임에 발라보면 될 것 같고. 탈취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습식 코팅제가 잘 어울릴 것 같아. 유리막 코팅, 저기, 이런 차들은 열이 많아가지고 유리막 코팅 딱 올리고 당일날 돌아다니면 안 돼요. 폭파요, 폭파. 폭파, 터져. 귀신도 보이고 막 얼룩 때문에 귀신도 아니고, 얼룩 때문에 아니고 터진다. 귀신의 씨요. 귀신이 보인대요. 귀신이 악귀가 막 아유. 근데 어차피 코팅층이 아직 살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살아 있으니까 레이어를 하자 이런 거죠. 레이어. 식으로 올리고 그냥 내가 시간 날 때 좀 다 할게요. 그래요. 그래 그럼 우리가 오케이. 오늘 하기 싫은 게 아니잖아. 처음부터 다 유리막 해야 되는 줄 아시면 세차 안 해요 처음부터. 아. 아직 철분 제거제가 다. 다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일단 많이 떨어지죠. 아, 밑에 막 보라색 물이 많이 있었네요 생각보다. 아, 이게 뭐지? 이게 확실히 철분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니까요. 이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뿌려두고서 얼마나 기다리면 돼 하면은 이 약품이 굳을 것 같다 싶을 때쯤 헹궈주시면 됩니다. 습한 날 있잖아요. 안 굳으면 그냥 그런 날들은 그냥 계속 놔뒀다가 마를 것 같다 싶을 때 딱 헹궈주시면 돼요. 그렇죠. 오늘은 일반적인 문학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습식 코팅제를 뿌려볼 거예요. 근데 귀찮아서가 아니고 절대 그건 아니고 도장면 상태가 왁스가 많이 없잖아요. 이 상태로 드래그하면 스크래치를 유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를 먼저 뿌려두면 코팅막이 생기니까 스크래치를 좀 덮어줄 수 있다. 그치. 그죠? 아까 도장면도 코팅층이 좀 살아있긴 하고 유리도 좀 살아있길래 굳이 지금 지울 필요는 없잖아요 또? 네. 굳이 힘들게 할 필요 없이. 그래서 한 방에 그냥 레이어를 해줄 겁니다. 좀 엎어가지고 코팅을 해줄 거고 또 이게 말도 지금 코팅 안 돼 있더라고요. 그치 말. 네, 이런 데가 중요한데 이거 플라스틱 지금 코팅 다 안 돼 있는 것도 미리 따라요. 이거 좀 이따가 이게 구석구석 다 반짝거리는 거하고 본넷만 대충 반짝하는 거 달라요 이게. 확연히 달라 확연히. 그래서 귀찮아서는 아니다. 결론은 그렇다. 그래서 따주세요. 첫 세차 편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솔직히 빨리 타고 놀아야지. 언제 세차하고 앉아있어. 그게 중요해. 그게 차를 사왔는데 네. 타보고 싶지. 그쵸. 닦고 싶은 게 먼저 크진 않아서. 일단 타봐야지. 난 차 사오자마자 바로 세차장으로 달려가가지고 먼저. 아 이게 여러 가지 사람들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쵸. 세차인들은 바로 달려가죠. 뒤돌아볼 새 없이 그냥 세차용품 먼저 싣고 아마 출고장 앞에 있을 수도.
나는 딜러분께서 하이패스 다 드릴게요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달게요 저 먼저 그 빨리 가고 싶어서 제가 달게요 그러고선 그냥 왔어요. 가긴 머스틱 2차가 또 달리는 차잖아. 그것도 밟아봐야지. 밟아봐야지. 그래도 세차 한 다음 달리면 더 멋있지 않을까요? 광도 막 아 그거 막 이게 달릴 때 이제 본넷이 반짝반짝거리니까 그러니까 세차인들은 그래서 먼저 세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도 뭐 기본적으로 와서 나도 달리고 싶어. 근데 더 멋있게 달리고 싶으니까 광 내놓고 달리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아직 한참 멀었어. 아, 초보자야 어? 초보자 그냥 아, 아유, 하수라고 이제 하수. 레벨 1 뭐 우리는 뭐 지종은 이런 건데 뭐 새끼 지종은 아이고 그게 겁도 아 아니야? 뭘 지존은 새끼 하수 지존 어때요, 써보니까 이렇게 좋죠? 어 네. 만족하죠? 아까랑 완전 다른 차의 비딩이 됐어요. 코팅이 잘 먹었죠. 도장면하고 유리 상태를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단계는 뭘로 하면 되죠? 닦아야 돼 이제. 이제 드라이하고 드라이 집에 가야죠. 집에 가야지 이제. 뭐 하려고 또? 아 실내. 실내 아니. 일단 이동하시죠. 아, 이렇게 되면 드라잉도 쉽다고. 첫 드라잉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중고차 구매하시고 만약에 세차용품을 구매하셨는데 거기에 드라잉 타월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자동차를 닦아주시는 타월이 아마 큰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물기 닦을 수 있는 그 타월 맨 처음 사용하실 때 좀 중요합니다. 일단 팡팡 두 번 털어주시고 유리부터 드라잉 해주신 다음에. 너 너무 못 덤볐어. 아, 유리부터 드라잉 해주시고 물기가 묻었을 때 도장면으로 이동해서 도장면 닦아주시면 됩니다. 타월의 마찰력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거야. 마찰력이 아니라 마찰 개수를 줄이려고 하는. 네, 아무튼 힘드네요 오늘. 지금 이게 두 번째 촬영이잖아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해가 지고 있어요. 그래도 작년 시즌 한 번도 안 쉬고 다 뛰었어요. 한 번도 영상입니다. 안 올린 게 없지. 작년은 그랬어, 작년은. 재작년이랑 그럴 때는 좀 쉬는 타임이 살짝 있었거든요, 우리? 근데 휴가 언제 가요? 그러니까 휴가도 가야 되는데. 차 사는데 뭔 휴가요? 이래야지. 맞네. 돈 벌어야죠, 돈 이거. 벌어야지. 이거 돈 벌어야지. 열심히 해야지, 뭘. 여기 있네. 이거 봤어요 이거? 생겼어요. 아까 포맷 썰군 거. 안 생길 수가 없지. 저쪽 어딘가에 돌방도 좀 많더라. 이쪽에도 있어. 뭐 여기 어딘가에. 아 중고차 사고 나서 세차를 꼭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다 벗겨놓고 나면은 좀 상처들이 보입니다. 깨끗해지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야. 전시장에서는 못 봤던 것들인데 잘 안 보이죠. 네. 잘 보고 샀어야지 근데. 뭐 이런 게 보이나? 그리고 차만 보이지 솔직히 가면. 야 이거였구나. 여기서 뭐 시동 한번 걸면은 사진 그대로 있네. 말면서 네. 중고 차는요? 그런 건 그만해요. 그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끝인 거예요? 아유 타이어야 돼요 타이어. 새 차에 꽃이 있잖아 새 차에 이게 꽃. 카메라 또 이렇게 그대로 와봐. 여기 이 면이 무빙 따가지고 이렇게 아예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헤이 우리를 여기 이 바퀴부터 차 끝이 나오게 배경이 아니 이쪽으로 아니 촬영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서 이렇게 딱 왔을 때 옆에 다 보여 안 보여? 중고차 가져오자마자는 아까 타이어가 꺼냈거든요? 번쩍번쩍했었는데 세차 끝나자마자 그게 다 벗겨졌습니다 지금. 어? 그죠? 진짜 한 번에 날라왔어. 내 짝이 다 그러네. 저희가 방금 사용한 코팅제가 휠까지 같이 되는 제품이어서 지금 반짝거리는데 타이어가 저렇게 누르면은 조금 보기 그렇잖아요. 그렇지. 타이어까지만 딱 한 번 더 코팅해주면은 중고차 느낌 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신차 느낌 바로 납니다 이제. 진짜. 아 이거 옷에 다 흐르겠네 저거를. 본인 차라고 저렇게 많이 짠다. 아이고 참나. 언니에요 스펀지도 스며들어요 이거. 너무 깊은 데까지 바르면 안 되고. 그거.
적당한 게 아시잖아요. 혀 발라야지. 아시잖아요. 제 항상 바르는 혀 발라야지. 거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왜 그래? 하세요, 하세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안쪽으로. 저 타이어 큰일 납니다. 안쪽까지 다 바르면 저거.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네. 표면에만 작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펴 바르는 게 중요해요. 펴 바르다. 네. 손목 스냅이 중요해요. 손목 스냅. 아, 이게 안 되나? 아, 답답하네 진짜. 야, 아니 뭐 이거 뭐 안 배워? 아, 손목이 없나? 형 근데 이거 차 얼마 주고 사셨어요? 5장. 5억? 아, 5억이면 이거 머스탱이 5억을 태워? 왜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원래 처음에 한 번씩 물어보잖아요. 얼마 주고 샀냐지 뭐. 근데 그 정도면 중고차에서 또 살 수 있는 범위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나? 그러니까 5천이면 뭐 살 수 있지? 괜찮은 거? 근데 벤츠 정도는 그래도 벤츠도 뭐 그런 것도 뽑을 수도 있고. 좀 싼 감가 개처맞는 뭐 슈퍼카 이런 것도 살 수도 있고 잘하면. 그렇지 그렇지. 운 좋으면 살 수 있지. 조금만 더 보태고 좀만 더 생각 잘해보면은. 굳이 고학생이었어. 굳이? 아니 내가 좋아서 써보는. 아니 뭐라 안 해요. 네.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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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이뻐 이뻐. 아 근데 진짜 확실히 다 해놓으니까는 진짜 아, 뭐, 아, 보기 좋습니다. 크, 타이어까지 반짝반짝 거리니까. 아아 그리고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잠깐만 실례? 잠깐만. 아, 또 보여주려고? 야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아 아니, 궁금한 게 이 차가 지금 4인승이라고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럴걸? 그치? 시트가 두 개가 4인승인데 궁금한 것 좀 물어볼까? 네, 네 말씀하세요.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4인승 야, 너무 좁아 못하 3인승 정도 이렇게 한 명 이렇게 여기 눕고 그렇지, 좀 그렇지. 쪼그려 옆으로 앉아가지고. 옆으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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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 정도 되지 안 돼 안 돼 근데 그 다. 거리로 이 상태로 네가 울산까지 3시간 반. 아유. 차 막고 4시간 반. 아 미치겠네. 근데 못 움직여. 안 되지.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따로 가야지. 휴게소 한 번 안 들리고. 아 뭐 하는 거야. 물어봐도 돼요. 네, 네. 말씀하세요. 다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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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딱 봤을 때 이렇게 번들번들 깨끗한데 이게 이렇게 만지잖아요. 머리 쪽 보면은 기름져 있는 거 보이죠? 아, 여기도 이쪽에서도 보이고 여기도 기름져서 허옇게 뜬 거 이거 진짜 기름 발라놨다니까 막 참기름 발랐나? 고소하이? 야, 만져봐도 되게 번들번들하다 이게 아까 타이어랑 이런 데 밖에 다 발렸던 그 똑같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레자 그 레자에 닿겠지 중고차 사오면은 거의 내부는 이런 걸로 다 닦아놓거든요 근데 그냥 내비두셔도 솔직히 뭐 막 나쁜 건 아닌데 뭐 핸들에도 좀 미끌거리고 몸에 자꾸 막 묻고 뭐 버튼 묻었을 때 막 이러고 시트에 앉아있어도 이렇게 미끌거리잖아요 먼지도 많이 쌓일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먼지가 엄청 쌓여요 먼지가 붙어서 못 날아가죠 가만히 그래서 좀 이게 싫으면은 인테리어 클리너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요즘 이제 트위넌 세정제 세정 코팅 같이 되는 인테리어 코팅제가 있고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인테리어 세정제 있죠 세정제라고 붙어있는 그런 아이템들 갖고 와서 타월에 막 분산 다음에 좀 닦아주시든 아니면 정확하게 하면 좀 브러쉬질로 없애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중성 APC 있다 하면 그거 강하게 좀 아, 강하게가 아니지 연하게 희석해가지고 닦아주셔도 되고 대신에 가죽은 닦아준 다음에 바로 코팅해 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오늘 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방법 뭐 궁금하다더니 나랑 시키려고 그랬어 아까 그 내부 관련된 케미컬 이것저것 다 챙기더라고 문제 시키려고 했었던 거야 그런 기회야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실내 깔끔하게 해봤자 여자랑 그치. 놀러 다니기만 그치. 하고 그리고 오늘 생각을 해봐봐 자기가 유리막 코팅을 한다고 이미 자기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유리막 코팅 해줄 것처럼 우리 데리고 너 할 줄 알았어? 몰랐어 그러니까 나 정비 뭐 챙겼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막 이거 아 됐어 하여튼 영상 실내까지 실내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이거 또 호불호가 분명 있을 것 같아서 따로 뭐 손 댈 수 있기는 한데 오늘은 이렇게 오늘 지루할까 봐 이만큼만 하고 제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잘라도 돼? 아 그럼 그래도... 마지막으로 광고 영상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마지막 마무리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 안녕 이렇게 됐어 감사 여러분 감사합니다